자, 현재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시험은 수능입니다. 자, 수학 A형, 수학 B형이 있는데, 저걸 잘 보셔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수학 1, 그러니까 특히 수학 A형을 치르는 문과는 수학 1과, 그 다음에 미적분과 통계가 50%씩 출제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 또한 반반씩 15문제, 15문제 출제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과는 수학 1, 8문제, 수2가 8문제, 적분과 통계 7개, 그 다음에 기하학과 벡터가 7문제 출제됩니다. 자, 저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비율이 25, 25, 25, 25인데, 중요한 건 2, 3점짜리 문제는 수학원 수학대에서 많이 가져올 거고, 3, 4점짜리 고난도 문제는 적분과 통계와 기하학과 벡터에서 출제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조심할 것은 여기 실제 학생들이 보통 야간 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 또는 보충학습 이걸 통해서 이제 수능을 서서히 준비해 나가는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 특히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나는 그래도 레벨이 좀 있으니까 좀 변별력을 따지는 에이스 킬러, 즉 상위권을 겨냥하는 현재 킬러 컨텐츠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장 어려운 단원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지금 현 시점에서 푸는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작년도 한 예로 2013년도 9월달 평가원에서 수학 B형 같은 경우는 최고 난이도가 높은 상위권을 구분하는 두 문제가 적분하고 상학함수에서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수험생들이 작년에 아, 이렇게 나오면 올해 수능도 분명히 적분하고 상학함수가 어렵겠구나 섣불리 예측을 했는데 실제 수능에서는 벡터하고 미분이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당황했겠죠? 그만큼 점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 하냐면, 실제 우리가 문과든 이과든 간에, 우리가 상위권 컨텐츠 문제, 상위권 킬러 컨텐츠 문제가 어떤 한 단원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학습이라는 단어를 많이 볼 겁니다. 학습. 즉, 배운다고요. 그 다음에 복습이라는 배운 것을 익히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위대한 위인이죠.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방향을 잃어버린 속력은 무의미하다. 엄청난 명언입니다. 다시 여러분들께 맞춰서 번역해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절대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열심히 한다고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잘해야 성적이 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수능이라는 시험에 대해서 얼마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공부해야 수능에서 100점을 맞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방법이 100이면 99명이 잘못된 방법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포자가 생겨나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요,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유는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모르니까. 실제 EBS 문제는 뭘로 구성했겠습니까? 바로 실제 나왔던 평가원, 6월, 9월 평가원과 기출 문제를 가지고서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만든 책이 EBS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짝퉁을 갖고 죽자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원본이 있는데, 원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짝퉁을 갖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 원조가 뭐겠어요? 바로 기출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모든 사이트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기출 문제를 반드시 지배해야 한다. 기출 문제를 꼭 풀어봐야 한다라고 기출 문제의 중요성을 말해줘요. 근데 기출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질지 학생들은 몰라요. 한 예로 선생님 Q&A에 어떤 학생이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는 삼생인데 선생님 시킨 대로 기출 문제를 5번을 풀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선생님이겠죠. 기출 문제를 자기는 5번을 완벽하게 다 풀어서 문제를 보면 그냥 외워졌대요. 답이 다 나올 정도로. 근데 6월, 9월 평가원을 보면 자기 점수는 7점이 안 나온답니다. 선생님, 저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설명해줬어요. 기출 문제는 문제를 푼다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 모든 수능 문제는 여태까지 보면 2014 수능까지 역대 모든 문제들을 보면 신경학 문제는 없습니다. 단한 문제도. 그리고 실제 수능에 나오는 모든 발견적 추론까지도 실제 나오는 문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연산 문제인지 추론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냥 풀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 기본 교과서나 개념을 통해서 수학 공부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EBS가 아닌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되는데 기출문제를 단순하게 문제 풀이 용도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문제를 풀고 버려요. 문제를 풀고 버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10%도 흡수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기출문제는 같은 문제의 유형을 다 모아보면 특징들이 보여요. 그게 바로 교집합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행렬, 기역, 리엔드 읽으시다 하면은 행렬, 기역, 리엔드의 역대 모든 기출문제 싹 다 모아놓고 풀어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내 머릿속에 들어왔을 때 뭐 한다? 바로 흡수해야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원칙, 현장 학생도 인터넷 강의 학생들한테 매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강의가 끝난 후 이 화면을 절대 끄지 말아요. 일시정지를 눌러라. 지금부터 바로 복습을 시작해라. 만약 선생님이 50분 강의를 한다면 선생님이 진도만 50분도 나가는 게 아니겠죠.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니까 그걸 계속 반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50분 강의지만 네가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실제로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서 아 깨달았다 할 때 바로 문제를 풀어보고 바로 정리를 해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다 흡수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우와 나 머리가 좋은가 봐. 천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감. 자, 1교시 끝나면 1교시 그 복습을 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2교시 끝났죠? 영어예요. 영어 끝나면 바로 영어를 5분 안에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쉬는 시간이 10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화장실 갔다 오는데 10분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실제 갔다 오면 3분이면 좋게요. 그럼 나머지 7분은 뭐야? 네가 복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중에 5분이면 충분해요. 1교시 끝나고 1교시 복습하고 2교시 끝나고 2교시 바로 복습하세요. 3교시 끝났죠? 바로 복습합니다. 그리고 밥 먹죠? 4교시 끝나고서. 그러면 이런 방식 공부하다가 4교시가 끝나고 나면 밥 먹은 다음에 뭐합니까? 아침에 봤던 1, 2, 3교시를 다시 복습하십시오. 만약 낮잠을 잔다면 대학 포기하십시오. 왜? 대학 갈 의지가 없잖아. 밤에 뭐 했어? 밤에 뭐 했길래 낮에 자는데 그런 의지 갖고는 절대 좋은 대학을 못 갑니다. 점심에는 밥을 먹었으면 1, 2, 3, 4교시 했던 거 다시 복습하세요. 그러면 20분이면 족합니다. 그러면 잘 봐요. 오전에 4교시까지 공부한 것을 40분만에 딱 끝낸 거예요. 공부를. 근데 너희들은 어떠냐면 1교시 끝나고 카톡, 2교시 끝나고 잠, 3교시 끝나고 매점. 아주 보면은 어처구니 없는 거야. 그러면 성적은 자기는 서울대야. 선생님이 지금 말해준 그 방식 그대로만 따라서 공부하세요. 세 가지 마지막 정리하고 끝냅니다. 1번 강한 의지. 지금 썼죠? 나는 서울대 의대, 고려대 법대 썼으면 그거 지우지 마세요. 그게 네 자존심입니다. 그러면 그 자존심이 소중하다면 정말 그것을 완벽하게 손에 꽉 쥐고 놓지 마십시오. 두 번째, 혼자서만 열심히 할 생각하지 마라. 배워라. 너는 학생이잖아. 네가 전문가가 아닌데 뭘 혼자서 공부해.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서 배워라. 그래서 시간을 단축해라. 그럼 배웠으면 그것을 몸에 완벽하게 익혀라.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구구단을 우리가 다 외웠지? 그럼 구구단을 외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구단 처음부터 잘했어요? 아니잖아. 맨 처음에 2단, 3단, 4단 하루 종일 반복하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구구단 안 외워도 지금은 똑같이 구구단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공부는 그 텀에 어떤 익숙해지는 순간까지만 고통스러울 뿐 완벽하게 내 몸에 장착이 되는 순간부터는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성적이 항상 유지가 됩니다. 그게 학습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마자 복습을 해야 확실하게 완벽하게 내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공부가 가능해지고 빠른 성적을 올릴 수 있다. 선생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매일매일 복습했으면 주말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은 절대로 진도 나가지 마십시오.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그러면 주말은 뭐 한다? 5일 동안 공부한 것을 누적 복습하세요.